더불어민주당은 부산시민을 비롯해 지역 균형 발전을 염원하는 비수도권 국민을 무시하는 행태를 당장 중단하고 책임 있는 공당의 모습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들이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산업은행의 편법 행위를 중단하고 산업은행 이전 준비단에 대해서도 거듭 해체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담은 입장문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달 22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에 둔다는 산업은행법 일부 개정에 대해 정치적 결정이다, 이전 갈등으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는 등 가진 어설픈 논리로 법안 처리를 막았습니다. 이는 노무현 정부 이래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적극 추진했던 민주당의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노무현 정신에 대한 자기부정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국책은행 부산 이전 약속과도 정면 배치됩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정부의 국정과제인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묻지마 반대로 일관하며 이재명 방탄을 위한 대선 불복의 혈안입니다. 민주당이 지역 균형 발전에 딴지를 놓고 있는 것은 이뿐이 아닙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9일 한간에는 사우디 네옴시티 프로젝트 수주 등을 대가로 부산 엑스포 유치를 포기한 것은 아니냐 하는 의혹과 걱정을 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 어떤 약속을 했는지 소상히 밝힐 것을 요청한다며 음모론을 주장했습니다. 거대 야당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당 원내대책회의라는 공식 석상에서 한 발언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런 근거 없이 저질 음모론을 확산시켜 대통령에 대해 해코지하려는 의도를 가진 악의가 가득 담긴 발언입니다. 부산 시민의 2030 엑스포 개최와 지역 균형 발전 염원에 재를 뿌린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음모론 제기입니까? 적어도 대한민국에 전혀 득이 되지 않습니다. 엑스포 유치는 대한민국 동남권을 넘어 남북권 전체의 지역 균형 발전을 가져올 게임 체인저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국정 과제입니다. 비수도권 국민의 지역 균형 발전 염원은 민주당이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않고 아니면 말고식 음모론으로 장난치거나 재미를 볼 대상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부산 시민을 비롯해 지역 균형 발전을 염원하는 비수도권 국민을 무시하는 행태를 당장 중단하고 책임 있는 공당의 모습을 보여주기 바랍니다.